정말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제가 최근에 팬미팅을 하고 있는데 멤버들 포함 저도 뭔가 굉장히 뻔뻔함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는 서슴함 없이 제가 뭐 개인이든 뭐든 예전에 막 준비 예열 이런 걸 많이 했었다면 지금 그냥 툭툭 나오는데 그만큼 수빈님과 저희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껏 이렇게 저희가 의상도 차려입고 했는데 뭔가 멘트를 하면서 다시 좀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약간 지쳐온 느낌인데 아 저요? 절대 이 다운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곡 하면은 알맞은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별님들이 이 곡을 기가 막히게 불러요. 와.
앵콜곡으로 무슨 곡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서 막 어떻게 보면 막 와장창창창 뛰는 그런 노래들을 막 들려드리고 심지어 마마까지 들려드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마지막 곡을 부르려니까 이래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중분이라 그래도 한 번은 같이 즐기는 곡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Shape of 를 넣었는데 어제는 정말 못 즐긴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네. 힘을 대동한 느낌이죠, 저희가? 오버페이스였고. 아니, 왜냐면 어제는 이제 첫 공연이다 보니까 맞아요. 거의 리허설을 본 공연 하듯이 정말 디테일하게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날에도 대구에 내려와서 리허설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힘을 사실은 우리도 힘을 오늘 공연이니까 조금은 아껴야지 하지만 리허설도 제대로 안 하면 본 무대 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리허설을 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면은 온 다시 힘이 막 차오르잖아요. 따뜻한 차 드시고 좀 좋아요. 아니 이렇게 정말 연말에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벌써 3,000명 되시는 분들이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는 이건 진짜 우리 인생 성공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연말 공연을 이렇게 했고 정말 우리가 그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 오늘 크리스마스 소원은 여러분들과 평생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기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빨간 옷 한번 입어보자고! 분유 머리 될 때까지! 네, 이 흰색이 전체 흰색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10년 전 사진도 그런데 10년 뒤는 얼마나 더 예뻐지겠어요? 조용히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네, 거꾸로 간다. 좋아요. 나중에 응애할 때까지 가겠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뭔가 마음을 하기 전에 네. 사진을. 좋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네.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입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네, 저기 지금 짜요, 나! 이렇게 지금 빨간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운영. 네, 제 얼굴이 두번 있어서 놀랐습니다. 근데 저거 형이 한 번 뒤에 빡 하면 진짜 멋있어. 네, 사태가 멋있어요. 엄청 멋져. 이게 그 저희 그 카페에서 만든. 저희 4명 멤버들 귀여워! 저 수현씨 있겠습니다. 많이 들으시네요. 배도희씨 오셨나요? 오셨으면 뒤를 돌아주세요. 아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이걸 들고 사진을 저는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구 관객분들과 함께 네. 앉을까요? 네. 여러분 사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4명 다 나오게. 잠깐만. 근데 이렇게 엄청 따뜻하다. 나 지금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하나,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그 요거 빼고 이쁜 옷 나오고 그만하면 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자, 오케이. 하나, 예.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저 다시 해드려야죠. 아, 좀 실감 좋네요. 탐나시죠? 좋은데요? 포상포상한데요? 어, 제 카페 가입하지 마. 아니 저는 네. 왜 이렇게 오늘 그 이 샌리스트를 다 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포레스텔라의 연역도 있었지만 네. 뭔가 2022년에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그런 작업물들이 쫙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진짜 아 진짜 연말에 마침표를 잘 찍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뭔가 보면서 와 우리 포레스텔라 되게 명품 그런 명품 회사랑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어떤 장인정신으로서의 장인정신으로서 그런 어떤 작품들도 만들지만 명품 보면 샤넬 하면은 샤넬 클래식 미디움백 있죠. 그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이 마지막으로 부를 곡이 저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니처 멤버였어요. 제일 명품이었어요. 예, 바로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첫 시작을 알려드렸던 이눈 알뜰하겠다라는 곡입니다. 언제 불러도 좋지만 저희가 매해 거듭날수록 저희끼리 실력을 쌓아가면서 정말 디테일들하게 그 아주 중간중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 콘서트예요. 2022년에 첫 시작을 했던 이눈 알뜰하겠다. 정말 미세한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뭐 달라진 건 없지만 저희들끼리 이눈 알뜰하겠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 합니다. 아, 대구 로얄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costruirò una casa e poi ti servirò.